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세알라입니다. 저희 오늘은 프리워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세정력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치. 이렇게 영상을 한번 촬영하고 있어요. 네, 뭐 프리워시를 했을 때 APC 한 번 뿌리고 홍검 뿌리고 타겟까지 어? 왜 하는지 한번 세정력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차가 아니 이거 2차 그때 우리가 한 거의 겨울 때쯤 해주고 그때 이후로 또 손도 안 댔대. 그치.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만 만져도 먼지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해가면서 프리워시에 대한 중요성, 필요도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고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APC를 뿌릴 거예요, 지금. 똑바로 좀 뿌려. 아직 손도 안 됐다고 지금 그래?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APC를 뿌릴 건데 원래는 지금 차가 굉장히 더러운 상태여서 뭐 보압수를 뿌리면은 좀 더 깔끔한 상태가 되긴 하겠지만 저희는 지금 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APC만 먼저 한번 뿌려볼게요. 아니 뭐라 안 하셔, 그냥 해. 절대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맞는데? 맞아? 솔직히 나도. 아 그래. 일단은 APC를 APC 다목적 세정제입니다, 여러분. 프리워시제. 세정제, 다목적 세정제. 이게 APC를 뿌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벌레들이 엄청 많이 죽어 있어요 지금. 많아 이렇게 보면은 쭉 죽어 있어. 야 벌레가 몇 킬이야 이게 지금. 벌레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벌레 제거제를 이용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벌레들이 붙은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APC만으로도 빼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옳지 옳지. 삭삭삭삭. 근데 위에서 아래로 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아 일단 벌레 쪽 얘기를 했으니까. 몰라서 그런 거 혹시? 누가 몰라 누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지드기야? 뭐야? 뭐가 묻은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엉덩이까지 묻을 수가 있지? 아니 뭘 이렇게 아예 그냥 퍼부었는데 아주? 진짜 어떻게 이 부분에 묻지? 와 진짜 심하다 이거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더럽잖아요. 무슨 진흙이 막 묻은 것 같아요. 막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치? 뭐가 하여튼 많이 묻었는데 지금 이 APC를 왜 뿌리냐면은 APC는 온리 세정입니다. 세정. 온리 그냥. 때라는 때들은 전부 다 조금 벗길 수 있는 게 이런 이 APC예요. 약간 흙탕물도 잘 벗겨내고 기름때들도 뭐 잘 벗겨내고 유분기도 살짝 벗겨내고 그렇지. 그냥 다 벗겨요 얘는. 네, 가끔 그래도, 뭐 왁스도 벗깁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렇지. 희석을 좀 세게 하면은 왁스까지 벗겨버리는 거지. 뿌리고 물을 뿌려놨어요. 그래서 큰 덩어리들은 눈에는 일단은 안 보여요. 아까 벌레도 보셨듯이 벌레도 떨어졌고 이 대망의 지가 그거잖아. 그치. 지랄 맞은 쪽. 지가 제일 더러웠어. 아 네 여기 야 이거 제대로 안 뿌렸네 이거. 뭐가 안 뿌렸네 여기 물 제대로 안 뿌렸잖아 여기 지금. 하단이 제일 중요한 데인데. 자 이렇게 일단은 APC 뿌리고 가장 더러웠던 부분이니까 한번 닦아볼게요. 보이세요? 이때? 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똑바로. 야 이거 잘 뿌렸어요. 이제 APC로 왜 이렇게. 야 지금 이건 APC 만들어. 윗면도 떼 보이 떼. 와 이거 봐. 아, 네 얼굴에서 나온 거 봐 이거. 들어. 가기 일단. 들어. 야 이게 차가 썩어서 APC만으로 안 되네. 이게 APC가 특징이 뿌려놓고 나면 깔끔해 보여요. 왜냐면 큰 게 다 떨어졌거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때들이 있다는 거. 근데 이 때는 뭐 미네랄이 될 수도 있고 물때죠 물때. 그 다음 이제 미세한 진짜 초특급 미세한 최첨단 뭐 그런 거? 자 일단은 APC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홍건을 바로 뿌릴게요. 아까 차에 덜 씻겨 내려갔던 그 때들이 있어요. 근데 홍건은 무슨 용도냐면은 그때 위에 거품들을 얹어놓고 그 때들을 점점 불리는 거예요. 봐, 당연히 때가 들어가 있고 홍건이 얹어져 있으니까 손을 대고 문대면 때 가지고 같이 이게 문대겠죠. 기스가 바로 생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세차장에 있는 거품들은 대부분 세정력에 아주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윤활력이나 이런 게 좀 덜하다는 거. 그래서 먼지들도 앉아있고 그 먼지를 내가 내 손으로 잡고서 문대면 이제 소일마크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폰번호로 미트지라는 거는 추천 안 드려요. 전에는 내가 추천을 했어. 근데 세차장마다 다 좋은 거 뽑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도 여긴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 그렇다 하더라고. 자 여러분, 겉은 엄청 깨끗해 보이죠? 세차 끝처럼 보여요, 보이기에는. 깔끔해. 예, 지금 본 것처럼 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 휴지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염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이번엔 본넷이냐? 이번엔 본넷. 아, 휴지 쪼가리. 와, 때가 안 벗겨진다는 얘기지. 와. 다른 면, 다른 휴지 준비해주세요. 다른 휴지. 아, 또 더 없나요? 뭐, 좀 더. 괜찮냐? 뒤처리 좀 하고요. 제 차가 아니어서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참고해서 이렇게 휴지 가지고 이런 장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희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차주분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에이, 따라하지 마세요. 허락 맡았어, 진짜? 뭐, 세차는 회사채는 해준다고 했으니까 뭐. 암묵적인 뭐 동의가 있었다. 자, 이제 본네트는 때가 나왔는데. 야, 근데 본넷에서 나왔으면 여기서 뭐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게 얼마큼 나오나 확인을 또 해봐야지. 아, 뭐. 그래서 또 최대한 하단 부분을 그러면은 이렇게. 네 손가락 자국 되게 못생겼다. 되게 못생겼다. 아야, 이렇게 손가락이 꺾여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 때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APC와 폰건을 사용을 해도 아직 이게 때가 이만큼 남아 있다는 소리예요. 그치. 아, 눈에 보이기에는 막 깨끗해 보이네, 막 다 됐다 싶긴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아. 제가 그래서 이렇게 때가 나오니까 이렇게 마무리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거품을 막 다 뿌렸을 때 고압수 남은 거 가지고 이걸 좀 했었어야 됐는데 이걸 못했어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가워. 어우, 차가워. 뭐야, 냉수요? 어우, 차가워. 고압수를 못 쐈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첨벙첨벙 해줘도 거품 나요. 거품이 충분히 나고, 그 제품은 슬러그에서 나온 리바이브의 럭셔리 카샴푸를 사용을 했어요. 럭셔리요? 근데 진짜 향이 그냥, 이거는 좀 일반 우리 좀 그런 거 있잖아, 막 딸기, 뭐 포도, 그다음 뭐가 있어? 또 그냥 뻔한 거 있잖아, 뻔한 향들, 뭐 화장실 향. 근데 이건 향수 냄새예요. 진짜? 어 근데 이거 무슨 리뷰 보니까 무슨 막 수박 뭐 향이 난다고도 하던데. 어, 그렇다 야. 그렇지. 수박. 아, 그 그냥 수박 말고 전자담배 수박. 아, 근데 이거 또 수박 얘기하니까 또 수박 먹고 싶네. 아이, 가만 있어봐. 아까 봤듯이, 아, 아까 보셨듯이 APC와 펌번만으로는 이렇게 이물질들, 이렇게 찌든 때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 손이 닿아야 돼요. 항상 뭐든 사람 손이 가장 깨끗한 거야. 조금 물리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붙어 있는 먼지는 아까 휴지처럼 잡고서 끌어내면은 이렇게 닦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가장 스크래치를 덜 낼 수 있는 걸로 닦아주는 거예요. 가장 부드러운 걸로. 아, 근데 향은 진짜 좋다. 아, 또 수박 얘기하니까 수박 먹고 싶잖아요. 아, 그만 가서 먹어. 그걸 왜 자꾸 나한테 자꾸 얘기를 해. 어떻게 좀 해줘봐요. 아, 싫어요. 이부터 내려오고. 아, 근데 이거 느낌 되게 좋다. 부드러워? 아니, 이게 좋아. 진짜 되게 느낌이 그래. 카스테라 같아? 그게 여기에 맞나? 부드럽냐 이거지 뭐. 그러니까 내 말 뜻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게 카스테라 같다. 이게 여기가 이게 좀 맞나? 뭐 좀 뭐 아이스크림 같냐, 혹은 뭐 미끌미끌한 뭐 같냐,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뭐 카스테라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지? 아유, 이렇게 예술에 대해 이렇게 이해도 못하는. 아유, 됐다. 딱 가라. 아유. 그냥 아이, 편하네. 좋네. 아, 좋네 이거. 아, 이럴 때 좋아. 헹궈낼 때. 자, 이렇게 노브러쉬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빨리 가요 이게. 여러분 참고하세요. 펑건하고 화분하고 뭐 이런 거랑 똑같이 시간이 빨리 가요. 오케이. 몸은 편하지만 내 돈은 더 빨리 나간다. 아. 야, 이게 노브러쉬가 저희 영상 초창기에는 조금 물리적인 힘 안 가했을 때는 좀 꾸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힘 가하고 할 때는 좀 편하네. 이럴 때 좀 좋다. 아, 특히 여름에 좀 괜찮네. 아, 좀 괜찮았다 이거는.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시 아프지까지 해놨는데 이제 먼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자, 깨끗한 휴지이고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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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쿵짝짝 나라리리라라라 사쿠라요? 사쿠라네? 아. 자, 이렇게 깨끗. 확실히 지금 이렇게 물에 젖어서 좀 쭈글쭈글 되긴 했는데. 예, 담고 보여주세요. 아, 네. 어, 원래 더러운 데 가야지. 저기는 뭐 그냥 잘 닦이잖아. 자, 그리고 아까 더러웠던 하단 부분도 한번 또 닦아볼게요. 짠,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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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쿵짝짝, 쿵짝짝, 쿵짝. 사쿠라네? 사쿠라야. 예림이, 급해 봐봐. 폐 건들지 마. 아, 뭐야. 끝. 아... 자, 깨끗해졌다 이제. 이제 좀 세차 손가락으로 맛이 난다. 손가락으로 해봐. 사람 손이 또 이게 손가락으로? 어, 뽀드득 소리 나는 거? 오... 이런 아... 소리 나. 이게 뽀득뽀득 소리 나야지 이렇게. SM 그 뭐지? ASMR. 어, 그렇지. 아, 이제 좀 듣기 싫다야. 아... 넘어가자, 넘어가자. 방구를 끼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그러네. 아까 보셨듯이 이 때들이 오래 세차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때들이 APC를 사용해도 앉아있고 펌건을 듬뿍 뿌려놔도 앉아있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야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카샴푸와 버킷이 어떻게 보면 필수로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 프리워시 방법을 매일매일 해주는 것보다는 매번 세차할 때마다 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벗겨놓고 코팅으로 이제 방어막을 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방어막을 쳐놓으면은 이렇게까지 세차 안 해도 돼요. 뭐 APC하고 펌건만 뿌리고 물만 헹궈내도 정말 먼지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혹은 APC나 펌건 제외하고 그냥 알칼리성 물 고어 뿌리고 알칼리성 제대로만 그냥 닦아내도 이렇게 오염물이 남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관리된 차량일수록 이 세차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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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져요. 이지. 힘들다 힘들어. 지금 드라이까지 다 하고 왁스까지 바르고 유리하고 실내하고 할 건 다 했어요 그냥. 네, 이제 다 했지. 아, 이제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항상 관리된 차량만 관리하다가 이제 관리 안 된 사람 차를 가져와서 이 영상을 찍어보자 해서 찍는데 정말 아, 프리워시 프리워시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그 고압수만 뿌려서는 정말 기본적인 세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막 장난으로 손가락질 APC 이제 코팅된 차량에 APC 뿌리고 쓱 해봤을 때도 있길래 이거 실험을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거예요. 확실히 약물 가지고 세차하는 건 안 되네요. 사람 손이 닿긴 닿아야 되네. 사람 손도 닿고 정말 프리워시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정말 그 차이를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세차 방법이 바뀔 때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더 이상 거품솔로 하지 말고 이렇게 세차 방법이 천천히 바뀔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 너무 차들도 비싸졌고 뭐 우리 핸드폰 액정 끼지면 그렇게 와 가면서 우리 핸드폰 액정 아빠이만 닦아내면서 왜 차는 안 닦아? 그렇지. 차 물론 이거 취향 차이일 수도 있어서 아, 또 그렇지. 크게 더 뭐라 안 한다 형이. 형이 꼰대. 아이 참. 하여튼 그렇고. 오늘은 이제 프리워시 간단하게 테스트 영상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영상 나오고 며칠 있다가 이제 추석일 텐데 추석을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프리워시를 한번 하면서 깔끔한 차 상태로 이제 안전하게 고향에 가셔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먹고 고스톱도 찍어 섰다. 섰다를 해? 집에서? 뭐 그러고 이게 고스톱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뭐 섰다를 한다고? 어이 뭐 할 수도 있지. 그치 그치 뭐 할 수도 있지. 큰 돈이 오고 가는 건 아니잖아. 아 뭐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뭐 명절이고 해서 이제 한동안 오랫동안 세차를 못하신 분들은 세차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버킷이랑 이런 뭐 APC나 카샴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www.새알람.com으로 오시면 또 이제 저렴한 가격에 항상 그냥 딱 가격 그대로. 아 그렇지. 아이고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차 깔끔하게 싹 된 영상 또 쫙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할 말이 없냐 갑자기. 오늘도 뭐 어이구 오늘도 뭐 아이고 아, 오늘도 뭐 갑자기 할 말이 없어. 오늘도 뭐 이렇게 양 이렇게 잘 주무셔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오늘도 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다시 뭐 자 해봐 마무리 뭐 자 이렇게 세차 다 된 모습 저희가 한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맞다. 안녕.